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계엄포 울산 계엄포역에서 내려서 서남 호수공원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서남 호수공원은 그 옛날에는 요 식수로 썼답니다. 이 공원 호수 썼는데 지금은 그 공업용수로 쓰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요 물이 뭐냐면 낙동강 물 요 수장 공사에서 요 펌핑 펌프기를 활용해서 요 물을 퍼올린답니다. 예, 퍼올려갖고 요 호수에 물을 채워서 그래서 지금 요 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물을 펌핑을 해서 올린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물금도 물금 지역에 보면은 부산시 그 식수원이 예, 치수가 되고 있듯이 여기다 아마 치수를 해서 낙동강 거기서 치수를 해서 요 공원에서 요 물을 저장해서 공업용수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요 제가 그 글자 뒤가 요 글자 멀리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벼 놨는데 여기서 지금 저 숲이 가려갖고 요 버드나무들이 앞에 꽉 차 있습니다. 요 버드나무들이 물에 이렇게 당겨져 있어갖고 지금 앞에 안 보이는데 예, 쭉 가다 보면은 예, 예,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분 1 지점에서 제가 다시 예,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돈 한 시간 정도 예, 걸리고 있고, 그 다음 여기는 평지로, 평지로 이제 이 공원 주변을 돌기 때문에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와서 이렇게 외지에서 많이 극기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요 계시는, 요 지역에 계시는 요 분께서 아까 오늘 비가 오는데 극기 운동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오늘 비가 오지만 이 비 오는 우산을 쓰고 그 여러분들이 울산 시민들이 호수 공원을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예, 비가 와도 예, 아, 이 글자가 예, 글자가 이제 여기 보입니다. 멀리서 보이는데 K-WOOD 수장 공사에서 지금 써놓은 겁니다. 뭐 세상을 만드는 까지는 보입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WOTER 이리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WOTER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예, 수장공사 이 말입니다. 자, 저 단어가 뭐냐면은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WOTER 이리 되어 있습니다. 홍보입니다. 이제 글자를 이렇게 언덕에다가 비스듬하게 눕혀 놨습니다. 예, 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WOTER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멀리서 이렇게 보입니다. 큰 글 자체를 조각을 해서 이렇게, 눕혀 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주변에 요 탁자, 의자 있습니다. 의자가 비를 맞고 있습니다. 계엄포역에서 2분 출구로 나와서 진로 오는 길입니다. 그 길 이제 보니까 이제 저는 저 앞으로 원천 요 제가 온 그 길은 그 입출구가 아니랍니다. 막 쉽게 말하면 수장공사 직원들이 뭐 사용하는 도로 막 이렇게 예,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길을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빠른 길로 제가 온 겁니다. 보니까 그래 이제 정상적으로 오면 저 입구도 있고 안내판도 쪽이 있답니다. 저는 이제 뒷길로 그렇게 새길로 이제 돌아본 바람에 그 안내라든 이런 게 이제 그 제가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온 입구는 여러 군데로 많답니다. 예. 제가 이제 해동호를 막 이렇게 보고 난 뒤로는 이긴 별로 큰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막 이게 이거는 도심 속에 있는 이제 이거 호수 공원이고 호수고 또 그다음에 북구 쪽에 보면은 또 공원이 하나 더 있답니다. 예, 그 한글학자 이름을 따갖고 예, 그 이름 뭐 박 예 그런 공원이 있답니다. 예, 그런 예 공원이 이제 예, 있고 요거는 지금 요 지역이 서남이라는 그런 용어도 사용되고 서남역 예 그것도 될 수 있고 이제 요
동해선 넣을 때 교원포로 이게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본래 서남역, 서남역이 있다가 막 교원포도 좋고 이름 좋고 서남역도 이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원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남은 서남짝 해갖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타지역에도 서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원포, 예, 구름을 연다. 예, 그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걷기 운동이니까, 예, 뭐, 그러고 요거는 그냥 평범하게, 예, 무슨, 옛날부터 이제 다 심어놨 나무들이 이렇게 오래되고 이래된 겁니다. 자연적이라기보단 인공적으로 이제 조성한 거죠. 예. 그 요 지역을 활용해서 물을 담궈서 펌핑을 해서 이거 모아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업용소로, 이거, 울산은 공업도시 아닙니까? 그 공업용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삼성에서도 보면 그거 할 때 전기가 많이 들고 물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다더라고.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공업용소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 여기다 이제 평상시부터 계속 예, 모아놨다가, 이제 이제 기업체 공장에서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예. 자,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바람은 크게 안 붑니다. 제가 뭐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예, 제가 선택을 잘했습니다. 판단을 잘했습니다. 비소리입니다, 이거는. 예, 지금 비가 많이 내려 이제 숲속이다 보니까. 금방 그 물에 비가 떨어진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도심 속에 있다. 예, 예, 딱 도심 중심부는 아니라도 도심하고 바로 인접해 바로 옆에 공단이 다 있고 요 뒤에 주택 다 보였습니다. 예, 그 속에 있다는데 그 이제 이 호수 공원의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꽃단지가 있고요. 저희는 또 이제 노년들 그 휴식장, 휴게실 있고요. 저희 도로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절로도 예, 들어올 수 있네요. 예, 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 지금, 예, 요. 예, 장기파도 그게 뜻입니다. 요 휴게소. 예, 이게 휴게소입니다. 휴게소고, 요건 이제 도로네요. 요 뭐, 호수공원 들어오는 요 무슨 아치도 있고요. 예, 요 이제 도심이, 물론 도심이 되겠습니다. 요 또 이제 울산 시내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울산 울길 종합안내소 되어 있습니다. 울길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울산 울길, 저 산으로 어디로 올라가는 길이 또, 나고 여기는 예, 카페, 예, 카페 같네요. 어디서 보자. 예. 아, 그러니까 시장 또 그것도 하시고 그게 그 저 그럼 오래 하십시오. 80살까지 하십시오. 예, 예, 그 좋아요. 예, 근데 다 자기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 선생님 그래 하시고 갖고 그래 하십시오. 아니고 예. 그냥 이제 나이 먹은. 아닙니다. 그 댕기다요. 저는, 자, 그, 예, 저는 등치도 잡고 일하다 보니까 좀 막 그에 시달려 그래요. 그래갖고, 뭐, 그래가지고 나는 또 그 다음에 주식을 했거든요. 주식에 지금 많이 날렸다니까요. 지금 최근에. 최근에 이제 그 가만히 사놨는데, 뭐, 단타 치고 아닌데 사놨는데 그 내려갖고, 그 팔다가 이제 그 글이 막 됐어요. 그래갖고, 요, 지금 막 그 녹화되었군요. 할 수 없다. 뭐. 녹화되면, 제가 건축 못하니까. 녹화되면 교관을 잘라내고 그랬는데. 아니, 귀찮아서 안 돼. 막, 억수로 일이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잘라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 일이 많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아예 길어가고 막, 스마트폰 상에서 하는 거 안 하고, 이제 저 뭐 있어도 그 돈 줘야 되고, 그래서 막 그냥 그대로 올리는데. 그 합니다. 아니, 스마트폰 말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진짜 이거 돈 찍는 거 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런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새 스마트폰이 좋아갖고, 지금 스마트폰 사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막. 스마트폰 좋긴 좋은데, 이게 예. 통화하고 뭐하고 뭐 이게. 예.
잘리면 맞아 잘리더라고 끊기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런 예. 찍고 필요할 때는 딱딱 찍고 깎았다가 그런 거 있어. 아 그래. 아 그럼 그건 또 아니 그건 또 그럼 됐는데 좀 자기 채널에서 어떻게 올리는가 그것도 궁금하다. 그게 애매하더라고. 채널에서 이건 딱 내가 막 이 딱 거기 달리 돼서 갖고 막 그대로 올리면 되거든. 이거는. 그럼 일로 또 이제 옮겨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도 바로 올릴 수 있긴 있겠다 보니까. 그럼 화면에. 예, 이제 그 카메라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요즘 카메라더라고요. 카메라입니까? 녹음시키는 그 앞치기. 아, 그렇지. 그저 녹음도 안 되게 할 수 있죠? 방법이. 그렇죠. 스마트폰에 그 잘 모르겠어. 스마트폰에서 녹음 안, 영상만. 녹음 안 되게 그럼 할 수 있어요. 영상만 찍히게. 네, 스마트폰 영상만 하면 돼. 아, 돼요. 그거 돼야 되겠는데. 아, 거기 소리 딱 들어보면 돼. 아, 밑으로. 내려보면 돼요. 아. 아, 그러면, 선생님, 잘 하시네. 아이고야. 아. 운동을 해가지고. 아. 그 말을 넣고 싶으면은. 예. 그 프로그램상에는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네, 음성을 넣으려면은. 예. 소리를 줄이면 안 되고, 안 넣으려면은. 예. 아니, 별도로 또, 따로 음성을 넣고 싶거든요. 예. 소리를 전혀 안 나요. 해놨다가. 아. 작품을 만들어 놓고. 아, 그렇게 하든지. 맞아요. 아, 많이. 영상만 싹 찍히게 하고, 나중에, 그죠? 말, 예. 찍혀갖고, 노래도 갖다 실어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이제, 그래가 저 노래 같은 거, 이제, 지나 보면, 주작가님 또 걸려요. 그래갖고 보면, 일단 끈다, 아닙니까? 지나가 무조건 꺼요. 아, 꺼버려요. 아, 그래. 노래 실으면 저작권 걸려요? 예, 걸려요. 노래 실으면 저작권 걸려요, 무조건. 옆에 누구 앰프 틀고 댕기지, 그게. 네. 그 노인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아, 안 돼요. 그러고, 이제, 길거리에 나오는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좀, 그럼 당장 연락이 와요. 저작권, 아니, 그 작품 걸려요. 맞아요. 그거 찍어갖고. 우리 사진 찍어갖고요. 예. 골목 일로 가네. 예, 예, 예. 아, 말하잖아. 바로 오래 올라온다고. 아. 그 도로로 돌아가요. 돌아오지 않고, 이제 이런데 그래 좋습니다. 우리는. 예, 이제 촬영하거든요. 아, 저 밑으로 못 가고, 이제 이런 데는 다 촬영하다 보니까, 아, 이제 올라가네. 아. 그럼 저 가다 나중에 아까 제, 저로 또 밑으로 빠진 데가 있겠네요. 어디요? 제 아까 선생님 저쪽에 분쟁 생긴 데 아니십니까? 개인들. 개인 토지, 그, 꽃이나는데. 그걸 빠져나갑니까? 아, 예, 예. 이제 선생님 이제 일로 가시기 때문에 제가 다 물어봅니다. 헤어지니까. 아이고, 야, 안 해주세요. 아. 아, 예, 예.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때가 하고는 최고 은인이다, 지금. 이때까지 내 지금 150일째 중에 최고 은인을 오늘 만났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디, 하느님께서 오늘 이 가봐라. 새벽에 딱 그런 마음 혹시 안 드시는 거 아니야? 분명 하느님께서, 아, 모르는 놈 한 놈 올 낀데, 길 좀 깎아주라. 그런, 얼핏, 거기 혹시. 근데 그거 하시면 뭐, 유튜브 이렇게. 예. 노래 같은 거 싣고, 그거, 대단한 거. 그거 안 돼. 그거 하면 또 돈 내야 되고. 그거 좀 돈이라요. 예? 돈 안 낸다. 돈이라요. 돈 다 내야 돼. 안 돼. 안 되고, 이제 그거 자꾸 내한테 뭐, 연락이 근데, 와요. 예. 아니. 그게 보면은. 예. 어떻게 쓰려면은. 예. 노래 나 잘 몰라.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무료로 듣는 음악이 있어요. 예. 그 있습니다. 무료로 실으면 돼요. 아, 그 무료 따는 건 이제 있는데 이제 삼성에서도 있고 막 있던데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음악이 아니고 그 피아노로 그죠 작곡을 해갖고 그 간혹 예. 삼성에서 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아이고 가수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아. 대충 어쩌한다고 나왔는데, 그 노래가 다 들리더라고. 좀 들어보니까, 그거 안, 안 어여. 내가 좋아하는 노래. 예, 좋아하는 노래, 이제. 좋은 노래. 그거를 싫으면 돼요. 우리가, 뭐 가수들이 부른 그런 노래 말입니까? 네. 그거 싫으면 안 돼요. 아무 상관 없어요. 안 됩니다. 가수들이 부른 그런 노래. 네. 안 돼요. 장날, 장리면 5월장인데, 뭐세요, 5월제? 아, 은창? 남창. 네.
남창 장날 아니십니까? 네. 그 촬영했거든요. 남창 장날 촬영하던 그 그때 그 뭐냐면은 이거 노래 이거 내가 실은 거거든요. 이거 사진 찍었고 그 유튜브 올린 거 아니잖아요. 그냥만 유튜브는 올린 거. 그러니까 그건 못 올린다니까요. 아, 올린다는 예, 못 올려. 유튜브에 못 올린다 이 말입니다. 예예예. 예. 안 됩니다. 카톡으로 날릴 수 있어요. 아, 그거 관계 없어요. 유튜브는 관계. 유튜브에 올린 거 관계. 이제 음악 나오는 거죠. 잠시 실리도 아십니까? 남창창이 이제 어떤 노래냐 하면 그냥 아무 가수가 그래. 그 뭐 그 아리랑 이름 부른 거요. 뭐 그 아리랑 그 저 그 저들 뭐 그 무슨 그 기능식품 같은 거 파는데 예, 예. 그게 들어간 데 아십니까? 예.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유튜브에서 미국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동으로 연락을 해줘요. 그 당신들 노래 들어갔다. 일단 그 다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정보가. 그래 그것을 연락하면 이제 다 같이 봐요. 이거 내 거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중단시키라 이렇게 하면 대부분 중단시키는 놔둬라 이런 식이 많아요. 그 별거 아니고 지나가면서 그 된 거거든요. 지나가면서 녹화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에 가고, 그 TV 비디오에서 이제 무슨 애들 그 노래 하는데, 그 노래 나오는 그거 뭐 저작권이다 해갖고, 저작권 그건 또. 그래갖고 그건 강력하게 지금, 그래도 그것도 저서 놔두고, 당신 이걸 지우든지 안 그러면은, 그 우리가 여기 광고 계좌 못 한다, 딱 일하더라고. 왔어요. 그건 안 됩니다. 커피숍 같은 것도. 예,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반 정도 돌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니까, 저 판단으로, 서남호수공원, 이름 괜찮습니다. 서남. 서남호수공원 이름 좋고요. 오늘 여기 진짜 유튜브하고 저 최고의 은인을 만나갖고, 고맙게 또 이렇게 같이, 저보다 많이 연배신데, 같이 이렇게 극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유튜브 상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 감사드립니다. 그럼 뭐 이런저런 뭐 개인적인 소리 많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런 거 처음이었습니다. 예. 150일 동안에. 오늘 처음이었고요. 그래, 뭐. 저는 뭐 솔직하게 제 이야기 다 합니다. 막. 예, 예. 예, 그러고 하면 이거, 이거, 예, 그대였습니다. 올리면은 그쪽에서 편집 안 해요? 편집 안 합니다. 좀 바로 올릴 겁니다. 바로 올려요? 예, 바로 올리고, 바로 이제 그 하고, 먹으면 바로 다시 할 겁니다. 그래, 제가 이거 30분 단위로 딱딱 자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통으로 안 합니다. 예, 30분 단위로 딱딱딱. 올라갈 때 집에서 못 올리예. 속도가 안 돼. 밤새도록 올라가요. 집에서는. 아파트는 빨리 올라갔는데, 개인주택은 그래, 안 빨라요, 다. 난 그래, 이번에 빠르게 해서 그래요. 다섯 배로. 그래, 이제 저녁에 올리고, 지금 낮에는 제가 이제 이걸 안 캐요. 내내 하면 이제 그거, 그 촬영도 하고 이러다 보니, 낮에는 제가 카톡도 안 와요. 못 와요. 끝보니까. 와이파이 있는데만, 가면 이제 그, 무료입니다. 역사 안에, 지하철, 철도 역사는 안 되고, 지하철 역사. 그 다음, 우리 집에, 그니까, 무료래. 거기다 올립니다. 그니, 쟤는 할 수 없어. 그니, 저 한 7만원, 8만원 나와요. 요금 7, 8만원, 그래갖고도. 무제한 안 써요. 무제한 12만, 13만원 드려요. 한 달에, 그래는 안 써요. 무제한 하면은 5만원 절감돼요. 5만원이 큰 돈인데, 내한테 지금, 왜냐면 거기 딱 데이터거든요. 다른 거는, 자, 뭐, 전화, 요금, 전화는 안 하겠다 그렇고. 그니, 중간에 카톡이 안 와요. 무슨. 못해요. 집에 가서 봐야죠. 오늘 지금 카드 올 텐데. 카드 지금 안 되고. 아. 여 하여튼, 이제 보니까, 이제 부부 같이 그러시면 참 좋겠다. 이제 딱 보면 분위기가. 예, 이런, 이제, 완전 이제. 예, 그냥, 아, 장미 터널. 장미가 쫙 생겨져 있고, 지금 좀 있으면 장미가 피면은, 뭐, 예, 색 색깔, 예, 장미가, 예,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 장미 터널. 이제 뭐, 그 하신 분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세 바퀴 돌 수도 있고, 예, 저 와서 보니까, 예, 그러고 한 바퀴 돌면 약 한 1시간 정도, 예, 천천히 걸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걷기 운동 신봉자이고, 또는 절대 신을 저는 섬기는 예, 신봉자입니다. 저 신이 살아 계신다. 그리고 죄지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저는 항상,
그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예. 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자영업 하신 분도 그렇고, 정직. 두 번째는 봉사. 아,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자제. 자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구를 자제하거나 이런 거 자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애민사상. 요 네 가지입니다. 예. 그래, 저는 뭐 성경이나 불경이나 위대한 그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이 또 우리가 외국인들이 관광객들 오면은 양심껏 받아주시면 안 되고 정당한 가격을 딱 받으시면 그 외국인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시 찾아옵니다. 소문을 냅니다. 가면은. 예, 그래도 우리 부산이 잘 되는 거고 또 울산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세계 속에 1등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마음가짐을 돈독해야 되겠습니다. 예,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은 곳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가짐 전부 다 정직, 봉사, 자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민사상, 제가 명함에 다 새겨놨습니다. 그걸 또 그 유튜브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저희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또 당군의 홍익 사상을 세계를 이롭게 하는다. 세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를 이롭게 한다. 인간을 사랑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가 그걸 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 서로가 그걸 해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 땅덩어리 조그만 나라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 일본도 우리나라 먹으려고 하고 있고, 왜 중국도 그렇고, 미국은 먹었고, 북한도 그렇고, 또 우리는 저들은 살생을 밥 먹듯이 한 사람들입니다. 예, 일본 사람도 지금 그런 게 끼가 많아요. 야스쿠미 그 신사 이번에도 공물을 바쳐갖고 아직까지 호전적인 그런 걸, 자기들이 반성도 안 하고, 독도가 설사 저 땅이라 했더라도 우리 36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죽인 게 얼마나 알게 모르게 많았고, 그것만 생각해도 그런 공짜로 줘도 돼요. 그러고 실상 독도 이전에 일본이란 자체가 한반도에서 같이 어디서 갔단 말입니까? 일본 민족이란 자체가. 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상의 나라입니다. 일본이 비교하면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 지금 한 행태를 보면은, 예. 예, 지금 축하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일본. 그리고 일본은 또 6.25 때문에 잘 됐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그 막 고급 산업 이런 걸 막 육성시키고 일본이 발전했죠. 또 지금 일본은 그런 걸 꾸민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저씨 오시는 자리가 바로 저기입니다. 저쪽. 아 지금 이제 보입니까? 네, 저쪽이요. 아 저 허영거 저 뭐서 붙여놨네. 보이네. 아 거기서 조금 지나면. 아 조금 지나면. 아 그렇네. 아 지금 그러면 저쪽, 예, 그럼 저기, 예, 끝까지, 예, 저. 지금 해동수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이런 쪽이 쭉 나간다. 한쪽이 쫙 나가서 돌아오거든요. 예. 아 이쪽이 좀 길 것 같다 느낌이 보니까. 이제 3분의 2 정도 왔어요. 아 3분의 2 정도. 아 예 그렇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이제 단점이 좀 작작하는 거의 단점입니다. 예, 작작하는 단점이고. 그럼 재상 안 그러면 산을 한 바퀴 돌면 되는데 산 밖으로. 산 위로도 예, 예, 산 위로. 맞아요. 산 위로, 저, 이쪽 노선은 산 위로 돌려뿌려야 된다. 예, 커피 마신 데 있으면은. 예. 그 위로 산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주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 해동수원지처럼 한쪽은 산 위로 이렇게 해갖고. 젊은 사람은 들고. 예, 맞아요. 나이 먹고 한 사람들. 예, 맞아요. 나이 먹고 좀 몸도 다리 좀 가신 분들 계세요. 요즘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 같은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이 몸이
대단히 건강하십니다, 보니까. 몸이 건강하십니다. 예, 딱 장수 체질입니다. 제가 볼 때. 예. 자, 90, 80살 때부터는 하루에 100만 원이 가치가 있고, 90살 때부터는 하루에 500만 원씩 버리고, 예, 100살부터는 하루에 1억씩 버립니다. 그럼 지금 일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예, 100살까지만 그냥 계속 걷기 운동하시고, 식사 조절 잘 하시면 그게 돈 버는 게 다죠.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때려치운 겁니다. 예, 100살까지, 90살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만 원씩 버는 겁니다. 한 달 500만 원 번다. 아니면 하루 500만 원씩 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요. 이건희가 죽을 때, 예? 1조 원 주면서 예를 들어 3년 더 살게 해도 하겠으면 뭐 당당하지. 1년 3년 더 살게 해주는데. 그래 계산돼 보면 그게 하루 1억씩입니다. 예, 1조 주면서 3년을 더 살게 해라. 건강하게. 누우지,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저 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가난이 행복이다. 가난이 행복이다. 돈은 불행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독밖에 없다. 아파트, 자동차, 그 다음에 무슨 뭐, 전부 독이라, 독, 그게. 예, 그 아파트, 자동차, 자전거, 뭐, 예? 반지, 뭐. 전부 다 독이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돈이 필요 없다. 돈 없으면 내 버섯이 없다 보니까 끌어 당깁니다. 예. 심리를 걷습니다. 밤새도록. 돈이 없으니까. 돈 있으면 그냥 택시 불러 가버리죠. 예. 그래서 돈은 불행의 씨앗이다. 예.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이제 지금 말이 100세지 100세가 아니고 150, 200세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살면은 이제 저는 아니지만 이제 200세까지 갈 때 온다. 예, 이리 봅니다. 그래서 그럼 내 죽고 나한테 아무 필요 없어요, 아마.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걷기 운동이 최고라니까요. 자전거 다 필요 없고, 자전거 위험합니다, 저거. 제 눈에는. 자전거 위험합니다. 걷기 운동 최고입니다. 느긋하게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예, 식수만 먹고, 물만 다른 거 일체. 아, 예, 예, 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예, 맞아요. 아, 있네. 이제 저에서 걷는데 보이네. 예, 예, 이제 진짜, 나 저는 저 걷는데 어딘가 이래 보고 있었는데. 예. 저도 오늘 울산에 와서, 그 서남호수공원을, 저 어제 딱, 아침에 딱 봤어요. 이거를 딱, 컴퓨터 딱, 어? 미랑? 미름 갈래 딱 하다가 딱 검색해 보니까 제가 전번에 남창 갔다 오고 그 이제 다음에 요 밑에 그 앞에 서남 앞에 개운포 앞에 또 그것도 괜찮다. 망향인가 그거는 또 다음에 제가 갈 겁니다. 망향이 그 망향 마을 한 바퀴 돌기 그건 다음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원화가 안 됐을 뿐데. 예, 신도시가 그렇게 그래 좀 덜 됐더라고 망향이 딱 쳐다보니까. 아직 도시라고 오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시골.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미람도 신도시 됐고 지금 산당기도 신도시 됐거든요. 망향만 좀 안 됐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 살 일이 있으면 망향이 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저 유튜브한테 땅 살 일이 있으면 망향 정도 사면 된다. 신도시가 바뀌는 게 아니지. 부동산 경기는 딱 살아나면 무조건 딴 데는 다 됐기 때문에 어렵고 또 이제 땅 사놓으면 주택업자들이 사는 기라 그 땅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좀 웃고 넘겨주고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올라있죠. 올라있는데 아직도 망향은 그런 대로 지금도 괜찮은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분위기 또 이제 주택을 다 버리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외진데서 안 산다, 이리 되는 거요. 외진데서 살 필요 없다. 또 요즘 도시에서 좋다. 여기 부산에도 뭐 공원이 몇 개거든, 지금요. 그 서면 옆에 그거, 미 하야레 부대자리 시민공원. 그 다음에 저 낙동강 변이 아니십니까? 전부 공원이라요. 전부 다 공원이라니까. 그 다음 이쪽 변은 바다. 부산은 바다가 반자. 울산은 바다 좀 접하고 있지만. 아, 일로네. 부산은, 해파랑 길까지 붙이나, 너?
해파랑길이. 협곡 해파랑길 요 부터 요는 울산인데. 울산 전국이 해파랑길 전국이에요. 전국이라요? 아 네. 해파랑길 아 전국입니다. 여기 이제 다른 길이라 이게 이제 지나가게 만드는 이제 공업 용수라서 이제 관계 없는데 언젠가 또 식수를 씁니다. 급하면요 전쟁일 나면 식수를 씁니다. 이것도요 전쟁일 나면 만약에 예 그러니까 예 옛날에 식수를 아 예. 지금 저런 음악 나도 지금 안 돼요. 제가 이제 못 껐는데 저 딱 녹화되어도 안 돼요. 양 지나가 안 돼요. 그래 아니 그래 이제 음악 그 괜히 그 듣는 거는 관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료로 음악 들어보니까 아이고 막 시끄럽고 뭐 그래 안 해도 관계 없고 막 그냥 또 대부분이 뭐 음악 잘 안 켠다고. 아유, 오늘 우리 저 선생님 덕택에 오늘 막 제가 관람을 잘했습니다. 여기 관리도 어디? 아 여기 아 여기 관리소 예, 예 관리소 아 관리소 예. 아 요 이제 쉽게 말해 요가 정문 막 정문 한 가지다. 예 관리동 앞에 예 호수공원 예 호수공원 요 돌비서 예, 서남호수공 골비소, 여기 이제 관리사무소입니다. 서남호수공 관리사무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촬영을 지금, 끝마치겠습니다. 예, 서남호수공원 돌표지서까지. 서남호수공원 돌표지서까지. 감사합니다.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촬영 들어가. 서남호수공원, 서남호수공원 돌표지서까지 감사합니다.